그 가는 곳곳마다 우리 조상들의 흔적과 살아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어떤 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 빗사랑 20은 울산대 평생교육원에서 사진 공부를 하려고 모였던 우리 회원들께서 울산의 흔적을 찾아서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동호회입니다. 울산 근처에 있는 봉수대를 들렀었고요. 우리 언양에서 가장 유명한 성남사에 들러서 우리 열심히 또 찍었고요. 알바에도 갔었습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우리 조상들의 흔적과 살아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다양하시면서 특별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이끌어가는 게 힘들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보람도 느낍니다. 그냥 우리끼리 돈 내고 이거 하는 거면은 주변에 눈치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하면서 가족들한테 자랑스럽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울주군 문화재단 덕분에 문화재 사진을 찍게 되면서 느꼈던 건데요. 울주 군민으로서 또 울산 시민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처절하게 살아왔던 그 곳곳이 많이 훼손되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계기로 우리가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서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어떤 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